네, 내일장 전략 좀 들어봐야겠죠.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부산금융센터 이태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고 또 내일장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선정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3일 동안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국내 증시도 2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거래소에 있는 큰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최근에 쉬었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삼천리 자전거라는 기업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국내 1위 자전거 제조 판매 업체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전체에서는 45%, 아동용에서는 9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더불어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유모차 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주력 매출원은 자전거입니다.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자전거가 9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모차가 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 활동 확대 및 전기 자전거 등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에 비대면 운동과 출퇴근 시 1인용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이용량이 많이 늘었고 배달 수요가 급성장한 가운데 운송수단으로 자전거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부터 프로용 로드, MTB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하이브리드 MTB와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전기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전기 자전거는 매년 30%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출퇴근 그리고 배달용 전기 자전거가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동사의 전기 자전거 매출액은 18년도에 50억, 그리고 19년도에 74억 원, 20년에는 134억, 그리고 21년도에는 215억 원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따라서 삼천리 자전거가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 예상치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1,41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15억인데요. 영업이익률로는 15%, 그리고 성장률로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97% 연간 성장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는 자전거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효과 그리고 새로운 매출처럼 보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까지 지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보면 삼천리 자전거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12,500원 부근을 제안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부근인 14,5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략 좀 알려주시죠. 최근에 반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코스피 위주의 대형 종목에 조금 주목하시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리츠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